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 파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물리면 손가락이 뚫리는 갈치를 잡아서 먹어보자. 요맘때 되면 아주 갈치 낚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갈치를 아주 많이 잡아가지고 한번 추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를 잡으려면 저기 밑에 여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수까지 여기서 가려면 속초 여수 끝에서 끝이야 6시간 걸려요. 편도에 왕복이면 12시간 라떼에서. 근데 혼자 라떼기 싫어. 같이 라떼요. 렛츠 고. 야, 이거 왕복 12시간 갔는데 막 두세 마리 잡으면 나 어떻게 해? 자, 여러분, 오늘 갈치를 잡으려고 여수로 왔습니다. 오늘 또 특별 게스트 분 계십니다. 자, 바로 보거입니다. 낚시 유튜버죠.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아 이런 데 잘 안 오시는 분인데 또 오늘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자, 누구냐면 따라라라. 아니 이 험한 곳에 어쩌드려. 다음에 따라와봤어요. 아, 그럼 오빈슨도 또 갈치를 잡아가지고 한번 더 맛있는 거 한번 해드신다는데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죠?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많이 잡는다 그럼 맨날 못 잡더라고. 세 마리씩만 잡자. 오케이. 오늘 한 마리씩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배에 바로 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배에 올라타가지고요. 저 풍어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갈치 잡지 말고 그냥 바람이나 쐬고 가자. 그래요, 뭐 유튜브가 참 쉽죠. 갈치 최대한 많이 일단 잡아볼게요. 근데 저랑 비스님은 보고 형한테 지금 좀 배워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나 믿어? 자, 여러분 지금 출발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 롱코쇼 하고 계시길래. 우리 선크림 바르는 거 맞지? 그럼. 얘 입술에 바르는데? 연도크림 아니야? 입술이 검해지면 은혜가 더럽다 그래가지고. 야, 더러운 거 찍지 마! 자, 여러분 지금 도착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갈치 낚시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갈치를 잡을 때는 집어등이 필수거든요. 자, 이 집어등을 키는 게 갈치의 먹이들을 모으고 나서 갈치가 이쪽으로 오게끔 한 다음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집어등을 킨 겁니다. 이게 집어등인데 굉장히 비싸요, 지금. 하나 얼마예요? 20만원이요. 근데 얘 왜 안 들어오냐? 아니, 이제 다 들어오죠. 선장님! 빙수님이 다 잡으면 여기서 바로 지금 회 떠주실 거죠? 제가요? 그럼 이거 칼은 이거 플롯이에요. 보여줘, 플롯? 플롯 보여주세요. 아, 지금 불어야 돼요. 나쁜 사람. 칼이면 칼 날려라도 풀피리처럼 불어야 돼요. 자, 빙수님이 요 자리에서 바로 회 한번 떠주신답니다. 저 그럼 지금 두 개만 폈는데 엄청 밝아졌거든요. 이게 열이 엄청 세가지고 저 얼굴에 선크림 렉시하게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렉시하게 바른 그 은혜가 입술 검은색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러면 키도 안 한다 그래요. 이거 릴 새 거 같은데? 요번에 샀지. 이거 체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젤리 같죠? 깜짝이야. 이게 미끼예요? 갈치가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서 있어요, 바다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입 하면서 달려들어요. 바로입 먼저 한 번만. 바로입! 어디요? 여러분 저게 지금 동갈치라고 하는데 약간 꽁치처럼 생긴 거라고 해요. 진짜 너무 부신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기는지. 지금 개구쟁이들 두 마리 나왔는데? 아, 리발. 이거 리얼이야? 카메라 갔으면 리얼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보건님이 해볼 건데 무심하게 그냥 투. 아, 근데 이게 루어 낚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액션을 줘야 돼요? 액션 굳이 필요 없어요. 적당히 내린 다음에 천천히 감으면 돼요 그냥. 와, 지금 바로 걸리면은 진짜 인정. 실패. 뭐요? 이게 동갈치. 진짜 화꽁치처럼 생겼네. 저 에어프라기 사이즈네. 올리는데 바로? 물었다. 물었어. 물었어. 진짜 물었어. 뭐야 대박이야. 뭐야? 잠깐만, 이거 잡으면 안 돼. 이가 엄청 날카롭대요. 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빨 미쳤어. 진짜 뒤에 사람 미쳤다. 넣자마자 그렇게 나오네. 이건 한 2G라고 하죠? 2.5G. 자, 이제 보통은 1자, 2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요거는 손가락 두께로 한답니다. 이게 2G고, 세 손가락에 다 차면 3G. 요런 식으로 간다고 해요. 손가락 얇으면요? 아, 그러면 3G다. 우리 2.5G고. 너무 빨리 물었는데, 원래 이렇게 잡혀요? 얼마 전에? 나도 몰라.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여기 비치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근데 얘네들 방생 기준이 있거든요? 머리서부터 항문장까지 18cm. 항문장이 어딨어요? 여기있어, 여기. 이 정도? 21 정도 되거든요, 제 손이. 금지체장은 넘습니다, 여러분.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킵해둘게요. 아니 믿는데 항상 이러잖아요. 처음 나오면은 좀 뒤에 안 나와, 생물 유튜버들이. 여러분 지금 진짜 넣자마자 갈치가 바로 나왔는데 빙수님이 조금 이따 이제 회로 뜰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배에서 나가면요 회로 더 이상 못 먹습니다. 자, 아이 참 거슬리네. 일단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중에 낚시 한번 해보세요. 원래 처음 해보는 사람은 진짜 빨리 잡아요. 아, 일단 부담 한번 주고 일단 그래요. 가자 빙수야, 그렇게 하면 괜찮아. 자, 그러면 참고로 저희가 독배를 빌려가지고 시끄럽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 못 참을 것 같아. 아니 이거 뭐 누구한테 혼나는 게 아니에요. 아, 뭐야. 괜찮다. 여기 꼬리가 휘면 안 돼. 꼬리 피고. 아, 저것도 펴줘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지금 옆에서 갈치 많이 떴다 했거든요? 왜? 뭐 왔어? 조용히 해요. 진짜 미안해요. 왔다. 오, 진짜 왔다. 이거 봐. 첫 발 있다니까, 진짜로. 이야! 대박. 이거 보시면 꼬리가 없어. 그러네.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난리치거든. 그리고 18cm가 안 될 것 같아. 금지체장 같아요. 빨리 놔줘야겠다. 가라! 잘 가. 잘 잡는다. 나 선생님 맞죠? 완전 선생님. 완전 선생님. 아, 이게 어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실 기도하고 왔거든요. 무슨 신 믿으세요? 용왕신. 난 솔직히 알라신 기대했거든. 빙수님 이렇게 조용한 거. 왔다. 또 왔다. 또 왔어. 우와. 아, 빠졌나봐. 아니야. 무거워? 그럼 있어.
네. 구라? 이게 릴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어기야 기어라. 어기야. 모르시죠? 몰라. 내 버전인데 어기야 기어라. 자. 이거 재밌나?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일단 이거 나 한번 올려보. 욕심이 좀 있네. 여러분 이제 갈치를 바깥쪽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릴링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오, 걸었다. 왔어. 오, 커. 오, 너무 큰데? 야, 이거 진짜. 이야. 썸네. 여러분 크게 보시면 이거 무조건 그냥 삼지. 이거 빙수님 손으로 하면 아 그래 되게. 자 여러분 이거는 바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수님 거 하나 해도 돼요? 바로 킵. 라이센스 얼마인데? 3,600만 원. 이거 편집해서 오나. 바로 킵. 갈치는 이 쿨러에다가 바로 신선하게 해야 됩니다. 뭐야 또 왔어. 이야 아까 빙수님이 살려준 애네. 얘 혼내줘요. 네? 얘를요? 아니 가스라이팅 선수야. 뭐 하는 얘를요? 근데 딱 카메라 꺼지잖아요. 그거 그냥 먹자. 보여줄게. 하고 한초 기다려. 3, 2, 1. 그렇지. 오 걸렸어. 크다. 빠졌어. 아. 와 깔치 진짜 많다. 빙수님 왼쪽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지. 빠르게. 그렇지. 리발레게. 오 왔어. 왔어. 여기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우. 오야 크다. 이야. 이게 제일 큰 거 같은데? 거울 아니에요? 립스틱 한번 발라주죠. 어 진짜 잘 나와. 어 진짜 못생기게 나오는데? 아 어, 이거 동생만 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예, 빙수님이 해가지고 질 수 없잖아요. 제가 집었습니다. 오! 아 빠진 거 같아. 빠졌어. 얘네가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를 문단 말이야. 그래서 캐스팅 빡 걸어줘야 되는구나. 그치. 선생님 역시. 역시. 전화 오셨어요. 자 전화 받으세요 선생님. 다음 과외가 있으셔 가지고. 과외가 있어. 저쪽으로 한번 날려볼게요. 저기 아랫입술은 왜 나오시는 거예요? 나 습관이니까. 습관. 점점 나온다. 왔다! 오! 진짜 커. 진짜 작아, 진짜 작아. 오지네, 오지. 아, 이거 금지 체장이에요? 얘네 하나 어떻게 해야 돼? 놔줘야죠. 너무 입질이 말도 안 되게 와요. 아, 그 얘네 입질이 너무 맛있어. 와, 얘가 안 오는데? 어기야, 디어라차 해야지. 어기야, 디어라. 구라. 아, 나 진짜 속았어. 진짜. 한번 다시 해봐. 이거 편집하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왔어. 그치? 어기야, 디어라. 야 뭐야 선배 한번 해보세요. 아니 모자도 지금 낚시꾼이야. 왔다. 오! 야 제일 커. 와 줄 풀어줘. 빨리. 중타. 진짜 커. 아니 이게 처음 딱 내리는 사람이 어복이 있어. 재밌죠? 낚시 유튜버 자리 남았네. 또 선생님 이것도 풀어주셔야죠. 아 팔 짧다. 선생님 기진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웃으시죠? 아니 보건님 보고 웃은 건데. 아 그런 거죠. 끼어들지 마. 와 왔어. 여. 야 개코가 야 괴물이야 다. 보건님 이제 잡아주세요. 빨리 감았다가 이거 맞다가 지금. 오 야. 오 크다. 제일 커. 진짜 미쳤다. 선물. 선물. 저기 넣어주세요. 아. 짬철이에요. 야 콜리님이 또 하나 뽑았습니다. 와 또 왔다. 이열. 얘는 놔줄까요? 놔줄게. 예. 네. 또 왔어. 이야. 이야 오. 오요 진짜 커. 다른 애 잡을 때 콜리님 물려보셨죠? 물려봤죠. 손가락 빵 나요? 칼로 뱀 것처럼 짱 나가요. 그리고 엄청 예려. 이게 바다에 형 좋아하는 그 있잖아. 금수? 그, 아니 비브리오? 어 비브리오. 뭐 나 바다에 좋아하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야 뭐야? 야 이거 사지. 뭐야? 비수 일로 오세요. 거기 너무 야비해. 보건님 왔어요? 왔죠. 오, 야. 아 근데 꼬리 저거 나갔다 그죠? 아 이거 밤새. 야. 오 보건님 제대로네. 오늘 생일인가? 래피러데이. 아 멀미 왔어요? 어, 왜? 들어가시세요. 네, 들어가시세요. 아, 같이 갔다 오세요. 누나 케어 좀. 오, 저걸 어떻게 케어해? 저걸. 죄송해요. 좀 쉬고 와요. 아, 이제 못하는 사람 빠졌다. 아, 이제 우리끼리 하자. 야, 신경 쓰였네. 쏘리. 오, 형, 내가 이거 잡히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액션을 안 줘, 액션. 예, 선생님. 오늘은 큰 소리 칠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제가 보고 형 이렇게 장난으로 막 맨날 놀리고 했는데, 낚시를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개고수라 해줘. 중고수 정도 되는데. 너 근데 액션 할 때마다 호수염이 움직여. 왔어. 이거 뭔데? 아 빠졌어. 왔어. 가만. 야! 근데 좀 없어 보이는데? 아 근데 좀 작다. 얘 방생해줘. 가라. 멋있게 근데. 나이스. 어기야기로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와 유라치 올라. 잘하네. 아 이 사이즈 좋다. 들어가라. 왔어. 오케이.
커커커커 클 것 같은데. 오 방생 뭐 큰 것 같은데. 오야 오 빙수님이 오면 오지고 내가 잡으면 사지야. 아니 삼진데. 아니야 너 손 커서. 여러분 지금 좀비 일어났거든요. 스윙스 TV에서 요 정도 몰골 잘 못 보시죠.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보고님이 한 마리 지금 딱 잡아주셔가지고 바로 회떠 할 수 있나요? 좀만 더 정신 차려봐. 야 들어가 들어가. 왔어. 야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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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횟감이다 횟감. 아니 꽤 큰 것 같은데. 그렇지. 바로 라삭. 오 바로 회뜨자. 얘 진짜 잡히자마자 바로 회다. 오요요요.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간식 마가미. 귀청 터질 것 같아 진짜. 오 움직여 움직여. 찍혀 찍혀. 오. 그 뒤에 뻘쭘하면 우리들 책임인 거지? 응. 아, 전혀 상관없는데. 와, 그 사이에 또 보고요. 어, 왔어요? 왔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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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메뚜기. 어, 이빨 봐봐. 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바로 방생, 고! 야, 여기 지금 고래충 나왔습니다. 어? 갈치들이 고래충이 많거든요. 시비로 가능하세요? 아, 아니요. 고래충은요,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위에 붙어가지고 배 아프게 만들거든요. 왜, 왜 웃어? 비웃음 아니야, 이거? 먹어본 사람. 아, 맞다. 괜찮아. 조회수 잘 나왔잖아, 이거. 와, 나 멀미하네. 이거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같이 하면 멀미가 아~ 덜한데요. 그렇지. 수우파 아니야, 수우파? 나 수우파 가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어, 닮았어, 닮았어. 어우, 씨, 나도 멀미할 것 같다, 이거. 너도 춤 한번 출래? 가비 이렇게 했다고? 오, 아, 지금 이대로 먹으면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사실 비늘에서 비린내가 좀 나잖아요. 이건 안 나요? 맞아보실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개나요. 어, 로로루랑. 아, 고생하셨습니다. 빙수님 먼저 바로 입 한번 해주세요. 와 진짜 쫀득해. 자 여러분 갈치 한번 팔아먹을게요. 자 팔아먹을게요. 초베르. 와 오징어 같다. 진짜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은혜가 이거 안 하면 삐지거든. 추룩추룩. 바로 초베르. 와 대박인데. 너무 맛있지.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돌돌 한번 말아볼게요. 단면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초베르. 와 개미쳤는데요? 엠? 썰어주세요. 찍어 찍어 찍어. 오이 수페이 추룩추룩. 가비님 팬이죠? 네. 어 저도 팬이요. 시작. 아 씨. 아 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갈치 조항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100마리는 될 것 같은데 이거를 3시간 만에 뽑았습니다. 3시간 만에. 오늘 갈치 조항이 정말 기가 막히긴 하고요. 여기서 한 20마리 정도만 가져가서 은혜랑 바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썸네일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지 마세요. 비린내 개납니다 지금. 선배님 잘 나와요? 비린내 나요. 아이큐 나대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쇼미더머니에서 그거 알지? 비투 주세요 하기 전에 준비되시면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빨리 해. DJ C 홀리더 드랍 더 비트.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치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갈치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100마리 이상 잡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왔습니다. 오늘 요거를 먹을 거고 자 여기 남은 것들을 장모님한테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혼이신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요런 데 점수를 따는 겁니다. 아셨죠? 짬처리요. 근데 장모님 그러시더라고. 짬처리 해달라고. 아니던데. 나한테 말하던데 따로. 카메라 끄고 얘기. 야야야야야야 인마 상만아 나와 인마. 요 갈치들을 여기다 넣고 장모님 좋아하실까? 리액션이 왜 그래? 리액션 다시 좋아하실까? 오 엄청 좋아하지. 아 힘들어. 왜 벌써 힘들어? 나가고 싶어. 아 개빠졌네. 엉둥이 여러분 보셨죠? 이게 김은혜의 실체입니다. 다 곰팡이로 넘어오세요. 아 나가고 싶어. 여러분 진짜 개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랬기나 저랑 지금 방금 나갔다 왔거든요. 내 시간이 필요해. 친정 갈래 너? 친정? 보고 싶겠지만 갔다 와. 자 여러분 이제 이 갈치들을 손질해 볼 건데 오늘 제가 이 갈치로 뭘 할 거냐 바로 갈치 햄버거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너 갈치버거 먹어봤어? 그걸 누가 먹어? 우리 둘이 먹어. 갈치버거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그러려면 포를 떠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를 바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오늘은 잘 뜰 자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짜라라 홀리 슈타타. 자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 자 보면은 은혜 헌터파. 자 여러분 이걸 누가 줬냐면요 빈수님이 또 제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영상 잠깐 보고 가세요. 아니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아 대박인데?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에이, 저 생일이라 아 이거 진짜 직접? 예. 어 이거 조금 거짓말. 자 그럼 그래서 오늘 요 허접한 적힌 요걸로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고 너 한번 해볼래? 어. 우와 칼 미쳤는데 은혜야? 갈치 살이 또 다 날라가게. 야 나 손질 잘한다고. 대가리 라사 다무라이. 여기 보시면 얘네가 한 문장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따주는 거야. 우와 나도 하고 싶다. 칼 장난 아니야. 진짜. 자 그럼 안에 내장 있죠? 자 요거는 일로 와서 싹 다 빼줄게요. 하나 둘 셋. 왔다야. 들어가시다. 자 그 다음 바로 도도도도도도도. 야야야야야. 야 왜? 어 왜 그래? 왜 공격적이야? 원래 옛날에 야야 하면 어 이렇게 했잖아. 다시 그렇게 해줘. 그다음 그게 좋아. 알았지? 야야야야. 왜?
개빡치네. 여기 보시면은 피를 미처 안 빼가지고 굳은 게 있거든요. 혈합육이라고 해요. 요 칼끝으로 그냥 살살 이렇게 긁어주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검은색 막들 있죠. 자, 요런 거 이렇게 하면은 다 하얘져요. 재밌겠다. 라떼다 여러분. 은혜 사이코패스 지금 돌았어요. 오늘 세차가자. 여러분 은혜랑 세차해 보셨어요? 차 팔고 싶거든요. 요걸 이제 포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척추뼈 있죠? 일반 생선들처럼 여기 위에를 타주면 돼요. 살 날라가는 소리가. 아니야, 아니야. 뼈야. 뼈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근데 잘 떴어, 이거 봐봐. 거기만 잘 떴. 여기 어떻게 살이 많아. 라가리 좀 해. 예. 어기 여기 열아. 라사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러면 지금 포뜩이 끝난 거야. 야. 아, 개빡치네, 이거는. 뭐야, 방금? 뭔데? 아니, 무슨 상상했어. 무슨 상상했어, 너 방금? 놀이공원 가고 싶다. 미친놈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떴으면은, 요쪽 살에는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쫙 날려줄게요. 라사! 라사! 뭐야, 왜 또 쳐주세요? 아니, 웃기잖아. 뭐가? 인생이. 여기는 지금 다 살이야, 은혜, 만져봐. 없지? 이러면은 포트기 끝입니다. 왜냐면 갈치는 요 뒷부분 있죠? 껍질을 원래 기존처럼 벗기지 말고 칼로 이렇게 슬슬 이렇게 긁어주면 돼요. 슬 긁고 이런 데 이렇게 딱 묻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안 묻혔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비행수님이 배 위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멋있어 보였어? 뭐 멋있더라고 솔직히. 좀 잘하는 척하는 게 뭔 줄 알아?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보고 이렇게 닦으면 안 돼. 몰라. 근데 고개를 왜 돌려? 안 봐도 된다. 오, 야, 칼이 잘 되니까 재밌다. 나도 이런 거 재밌어 하는 줄 몰랐네. 근데 야, 너 이거 하나만 꺼내줘. 손을 닦고 꺼내면 되잖아. 와,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야. 쟁반에 꺼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쟁반이 거기에 왜 있니? 쟁반 어디 있어? 나 쟁반 안 건든 지 오래됐는데. 밑에. 야, 너 그 밑에 할 때 밑에 이렇게 얘기해. 밑에. 이렇게 하지 마. 너 너무 짜증나니까. 너 너무 짜증나. 더 못 찬다. 아, 빨리 제대로 얘기해 줘. 맨날 말해준잖아. 너 카메라 꺼봐. 꺼봐, 꺼봐. 쏘리. 쟁반이 보이냐? 있네. 자, 그럼 저 쟁반에다가 요 네킨을 촤악 깔아주고 솔. 저런 걸로 뭐라 하지 마. 너 맨날 놀리잖아. 너 언제? 뭘가? 은혜가 뭐가라고 할 때 가끔 갑자기 리을 발음 들어가가지고 얘가 캘리포니아 출신이어가지고 뭘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 뭘가. 자, 여기다가 수분을 빼줄게요. 이 반대편이 어려운데. 진짜? 이 반대편도 딱 타가지고 근데 칼을 아, 뒤질래. 왜 리액션? 아, 진심을 담아서 해줘. 아, 진심이었는데 왜 그래? 여러분 솔직히 이거 진심이었어요.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딱 들으시면 아시죠? 다 아셔. 진심이 아닌 게? 진심인 게. 오, 이거 잘 타지네.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거 같아. 팔을 다 날리니까. 아니, 나 곰팡이 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껴들지 마. 짱나. 여러분 두 번째 거 해놨습니다. 드랍다 갈치. 자,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살 하나도 없지. 야, 가까이 지지 마. 이리 바를게. 그걸로 국 끓여도 되겠는데? 이걸로? 너 이제 할 거야? 은혜야, 너 칼 꺼내 이제. 자, 이제 해봐. 내가 알려준 대로. 라삭 머가리. 너 근데 좀 서운하다. 내 유행어 안 하면서 머가리 한다고? 빅스니까 보 같은. 머가리 이렇게 해야 돼. 한번 해봐. 머가리. 어, 나 너가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거 처음 봐. 어, 너 좀 쑥스러워한 것 같은데? 쑥스러워. 오, 재밌어? 응. 오, 씨, 진짜 재밌는데? 이거 내장 씻고 올게요. 왓! 야! 지금 자고 있어. 싹 다 씻어주고 왔어요. 무슨 말투야? 아줌마. 한번 봐봐, 열어보자. 아, 이번에 생각보다 깨끗하게 안 했네. 이렇게 닦으면은 이 살이 엄청 물렁물렁해져서 너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뒤질래? 오, 오! 살짝 열어봐. 오, 장난 아닌데? 여기 여기 열어. 아삭 사무라이. 어, 뒤져봐. 껍질만 나온. 아니 저랬는데? 잠시만, 나보다는 못했다. 근데 야야, 그 긁지 마매. 여기 가시 있거든? 그냥 그 잘라. 어, 아깝다. 너 먹어볼래? 아니. 뭐야 이거? 여기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원래는 그래. 맞아. 오, 너 개 잘하네. 여기는 없어. 여기 있어. 아, 있네. 너 못했다. 잘라 이씨. 나도 이거 해봐야지. 이제 그만해 은혜야. 그만해. 알았지? 괜찮아. 은혜 왜 칼 났어? 이거 왜 너 그만하라고 했지? 은혜야 그만해! 돌았어 지금. 눈도 돌았어 이렇게. 은혜야 안돼. 왜 안되는 거? 배 아파. 아, 여러분 라떼 했습니다. 지금 은혜 또 눈깔 돌아가가지고요. 이거 허영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 재밌냐? 오. 드랍다 갈치 해줘. 드랍다 갈치. 너 왜 발음 굴려? 아, 나 캘리포니아. 아, 은혜가 드립이 많이 늘었어요. 원래 개재미없었는데. 아니거든.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나머지도 일단 싹 다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갈치 손질을 다 했으면 여기다 바로 네킨 위에 딱 해가지고 물기를 싹 다 빼줍니다. 어, 가시. 아, 너가 손질한 거다. 너가 했잖아. 너가 했잖아. 너. 자, 이렇게 물기를 빼줬으면은 먼저 봐. 어때? 부드러워. 생선 만져서 부드럽다는 게 록같아. 자, 여러분 이제 갈치로 지금 패치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도마 갈치를 그냥 바로 이렇게 던져.
야. 이렇게 톤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를 싹 튀겨가지고 넣으라고? 어. 패치를 만들어야지. 넌 아직 멀었다. 넌 이렇게 꽉 막힌 생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걸 박혀있는 거지. 좀 더 정리해서 얘기 좀 해.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여러분 이 갈치들을 이렇게 싹 다져주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저기다가 하지. 저기가 어딘데? 야 말 좀 똑바로 해봐. 저기가 어딘데? 한 문장에 얘기해줄게. 야 너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항상 알아들었잖아. 믹서기에 갈라고? 갈아도 어느 정도 다져놓은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야 돼. 그럼 내가 해볼까? 재밌겠지 너. 근데 너가 이거 다져봐. 아싸 성공. 아 뭐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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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진짜. 아 재미없다. 안 잘리지. 아 재미없어. 이게 안 잘리거든요. 내가 제일 잘리는 척 방금 했는데. 어깨 내려. 오늘 칼질 어깨 루틴. 두둥 탕탕 두둥 탕. 어깨도 움직여. 두둥 두둥. 오오 많이 다져는데? 아 됐다 여러분 은혜 먹고 냈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새끼들 도마까지 잘릴 정도로. 너 어깨면 도마 자를 수 있지. 너도 자르고. 이제 갈 거야. 그럼 왜 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믹서기에 간다 그랬잖아. 알지 마 그냥 이대로 써. 예쁘게 하트 해주면은 내가 안 갈게. 헐 짱구 엉덩이. 아 뭐야 리발 하트 아니었어? 하트 근데 기가 막히겠다 진짜. 우리의 미래인가? 여러분 요 정도면은 믹서기 안 해도 될 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믹서기 할 거지. 안 해. 아니, 지금 너가 이렇게 먼저 선수 치잖아. 해도 재미없고 안 해도 재미없어. 나는 망한 거야. 너희 가스라이팅. 여기 볼에다가 넣고 믹서기에 넣을 거. 아니라고. 여기다가 전문가로를 넣어줄 겁니다. 감지전지? 감지전지 아니 옥지전지. 감지전지 아니지롱. 조금만 이렇게 딱 부어주는 거예요. 싹 이렇게 해준 겁니다. 반으로 나눠서 더블 패치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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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딱 떼는 거예요. 찌찌찌. 요거를 이렇게 돌려요. 쫙쫙쫙쫙 그냥 펴주는 겁니다. 괜찮지? 야. 왜? 촬영이 싫지? 어. 그렇구나. PT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자, 요거를 지금 바로 그냥 기름에 또 튀기는 게 아니에요. 또 할 게 있어요. 튀긴 가루를 입히겠죠? 아니죠. 양나루!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여러분 방금 느끼셨을 거예요. 은혜가 촬영을 지금 하고 싶지 않다는 거. 왜냐면요, 내가 빵가루 뿌릴 때 왜 와라라라 왜 안 했어? 까먹었어. 왜 까먹은 줄 알아? 촬영에 너는 지금 짐심이 안 했기 때문에. 짐심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할 때 짐심이. 아 이거 모자이크 풀어야 돼. 짐심이 아니기. 이런 심정이었구나 너. 어. 내가 더 세게 해야겠네. 자 릴라로. 도도도도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 있습니다. 잘달 뒤집는 따라가지 마. 근데 아직 한 발 남았다. 오늘 전화 안 받으세요? 어 여보세요? 아 지금 밥 먹었어? 아. 뭐야 여자친구랑 통화해? 어 조용히 좀 해. 아. 아니야 전 여친. 알겠어. 아 진짜 너무 싫어. 아 입술 진짜 너무 싫다. 너 나 키 또 어떻게 해? 안 나잖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맞지?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주문 게다 있으면 아 진짜 집에서 양말 왜 신고 있는 거야? 이걸 제가 왜 신냐면요. 아 무좀 때문에? 뒤지네. 제가 왜 신냐면요. 아 무좀. 아 진짜 얼공 해주세요 얼공. 근데 은혜야 저번에 모자이크를 좀 연하게 해가지고 수우파 리정님 닮았다는 소리 듣더라. 그거 너 헤이만 맞출 수 있어? 바로 나오네. 어 옛날에 쑥스러워가지고 아 그런 거 시키지 마. 수우파 보면서 좀 세졌어. 자 나 요거 첫 번째 패티 밀가루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해도 왜? 좀 더 튀길 때 흐트러진다고. 알았어. 아니 계란에 넣으면 큰일 난다. 아니거든. 잘해보슈. 바로 빵가루. 아 또 무섭네. 저번에 여기서 거북이 튀어나와가지고 빵가루에 있을 것 같아? 요 안에 있다고 생각 못 해봤나? 내 빵가루까지 부셨으면 옆에 하나 따지고 따지고 따지고요? 뭘 따지나요? 뭘 잠고 자는 척 캡해야지. 자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갈치 패티 두 개 완성됐지만 따라 빨리 캡할 거 없나? 뭐 돈가스처럼 그냥 튀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기름을 많이 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뭐야? 몰라. 너 진짜 곰팡이 분들한테 사과해. 곰팡이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죠? 아니야. 좋아하죠. 은둥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둥이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더러운 거 싫어하실 수도 있어. 남성분들도 많아. 은둥이 여러분들 중에? 어. DM 많이 오거든? 자존감 올라간 거 봐라. 꼴뱅이시네. 후라팬! 깽! 팅! 깽! 아싸! 바로 서요! 팀이야! 자 튀김요! 롱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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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기름이 달궈지면 바로 이따 갈까요? 오 맛있게 튀겨지지. 여러분 이 가스 정로를 할 때는 튀겨지는 게 보면은 기분이 좋아. 사르르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너가 친정을 간 기분?
오늘 같이 가는 날. 아 좋지 장모님 저거 빨리 갈치 짬처리. 아니 빠비맨 이거 언제 드셔? 지금이다. 우와 너무 맛있겠는데? 요리 잘하는 사람들. 아 손으로 하는 거? 아 무서워. 패티 다 된 거 같거든요. 싹 퍼가지고 일로 와이레이키야. 야야야야야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편해. 장어 줘볼래? 나 어디서 처먹냐? 네 여기 발 밑에서? 아. 헐 너 여기가 더 길구나. 너 여기가 더 긴 사람 가스라이트 개 좋아서. 나 발가락 레티시스. 아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일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패티가 완성이 됐는데 바로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햄버거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빵 없이? 어. 그럼 내가 직접 손수 만든 요 빵은 어떻게 해? 제가 직접 베이킹 했거든요. 참깨 다 박은 거예요? 그럼요. 롯데땅에서 박아줬어요. 얘를 야. 패티로 쓰고 얘를 빵을 넣어. 아 맛있겠네. 진짜 성인병을 뒤지게. 뭐야? 아 이거 상추 아까 내가 썰어놓은 거. 그리고 제가 어제 담근 콘샐러드거든요 요거.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광고야. 롯데다 하면서 다 롯데리아 계속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롯데리아 광고 들어오면 받으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받으라고 하지. 그러면 롯데리아 광고주분들한테 빨리 영상 편지 하나 해. 안녕하세요. 오케이 합격. 인사만으로 귀여워서 끝났어. 자 그러면 은혜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깔고 이 햄버거는 약간의 소스발도 있습니다. 오늘 릴리 소스랑 타타르 소스 그리고 레리아리 소스 요 세 개를 한번 해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타르 야채? 야채. 개 보잘것없다 이거. 그리고 빵 얹어 이렇게? 어. 그리고 샐러드 됐어? 응. 레리아리 롤은? 빵 얹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 그리고 치즈. 그럼 잠깐만 이거 구멍 좀 뚫자. 이거 좀 혁명인데? 이거 어떻게 쳐먹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치 패티 햄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인트로 딸게요. 녹음 넣을게요. 진짜 너무 싫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거의 제 얼굴만 하거든요. 지금 바로 먹어요. 초배래? 뜨거워? 뜨거워. 와 갈치는 갈치야. 맛있어? 개맛있어. 말도 안 돼. 아, 나도 한번 먹어볼까? 잠깐만 잠깐만. 아, 나도 한번 먹어볼까? 잠깐만. 아, 나도 한번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얼마 전에 황어로 생선가스 똑같이 했잖아. 완전 달라. 갈치는 갈치야. 와 갈치 구이 했을 때 그 살을 뭉텅으로 해서 패티로 만든 느낌이에요. 개맛있다. 은혜 콩콩거리지 마. 은혜 지금 이러고 있어. 뭐 내가 지금 갈치랑 이거 조금만 먹어볼까? 한번 조금 더 먹어. 야야야 아 초록초록. 끝이야? 아 개빡친다 진짜. 미쳤네 이렇게 이거. 조심해 진짜 뜨거워. 불어 더 세게 불어봐. 담배냄새 난다. 장난해. 저 너무 커가지고요 위에 갈치랑 아래 빵만 먹어볼게요. 초배래.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일반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왜? 여기 묻어서. 아! 손 썩었어. 어떻게 이 패치에서 이런 맛이 나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수제버거처럼 먹은 게 낫겠어. 아니 무슨 칼을 왜 그걸 써. 사시미 버거? 와우 불어 내가 불어줄게. 아 싫어 붙지 마. 알았어. 주럭주럭. 어때? 거기서 콘샐러드를 우겨 넣는다고? 어때 맛이? 또 줘. 또 봐라. 진짜 이때까지 헌터팡에서 먹었던 것 중에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1등이다. 와 진짜 돼지 같았어.